내조의 여왕 화살 커플처럼 처음부터 신호를 보자마자 바로 필이 왔습니다. 좋더라고요. 온달수라는 캐릭터가 장철수랑은 조금 많이 틀린. 아니 캐릭터 가만 보니까 숫자로 이름이 다 끝나네요. 네. 묘한 또 그게 있네. 남경수 네. 두 번째 프로포즈. 장철수. 예. 네. 고만수. 네. 온달수. 온달수. 오, 신기하네. 수로 끝나는 이름이 다 대박이 드시네요. 네. 묘하네. 네. 이런 생뚜라이 자식 시직해. 아, 왜 남의 일을 쳐다보다 초를 치고 그래요? 나 남편 회사 사장님인데. 국물 뜨거워 설렁탕 같은 거 하나만 배달해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? 아이 러브 유를 통해서 연기력이 완벽하게 소화가 되지 않을 때 김남주 씨에 대한 진빛도 네. 이번 내조 여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로 가봤다 네. 라고 이제 수학적으로 평가가 됩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또 윤상희 씨가 더 뜬네요. 네. 어떻습니까? 윤상희 씨 어떤 사람입니까? 상현이 형 제가 본 남자 중에 제일 착한 배우. 그러니까 제가 형을 대할 때 정말 깍듯이 대하거든요 형들을 원래. 근데 상현이 형 같은 경우는 휘두르고 싶어요 제가. 아 진짜 너무 여리고 좀 그런 면이 보이세요. 그래서 상현이 형이 가끔 대본 안 해오잖아요.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. 아 저 왜 대본을 안 해오는 거야 진짜. 아 지금 배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진짜. 이런 말까지 한 적 있어요 제가. 아 성격이 너무 낙천적이시고요. 네. 아 너무 낙천적이시니까 좋기서 하니까 한두 것도 없더라고요 그 분은. 매력이 네, 너무 좋으신 분이고 에이. 저는 그 형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지금 더 잘 돼 있습니다. 여러분 좀 아시겠는데요?